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여 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법입니다. 기법. 네,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볼 수 있는 기법.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 분들께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기법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기법 강의 이번 주 핵심 내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는 기법이고요. 자, 어떤 기법을 볼까요? 제목부터 보죠. 네,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입니다.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 제가 이거 제목 정할 때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매매법이라고 냈으니까 일단 기법입니다. 제가 매매법이라고 갖고 나오면 기법인데 중요한 게 이제 제목인데 바닥권. 무슨 바닥? 차트상 바닥이죠. 차트상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일단 많이 빠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닭골인데 이 단은 마늘 닷자입니다. 한문이죠? 네, 마늘 닷자. 그럼 뭐가 맞냐? 꼬리가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법을 잘 활용하시면 단타 매매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률이 꽤 괜찮은 매매법이니까 오늘 강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부터 볼게요.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란 뭘까? 주가가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를 많이 만드는 일봉이 다수 만들어질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바닥에서 추세와 수급이 살아나는 타이밍을 공략하는 매매고요. 악재가 대부분 마무리되거나 신규 호재 출현 및 바닥권 세력 수급 유입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뭐가? 닭꼬리가. 어디서? 바닥에서. 요걸 매매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윗꼬리 형태에 대한 캔들을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두 개는 양봉이고 두 개는 음봉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자, 첫 번째를 볼까요? 시가는 어딥니까? 여기죠. 네, 종가는 여기죠. 장중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중에는 장대 양봉이 쫙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매물이 많아서 여기까지 밀렸죠.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이제 단타 수급이든 호재든 뭔가 나왔는데 매물이 많았든 뭐 숨겨진 악재가 있든 세력 이탈이 됐든 매도가 많아서 주가를 다시 눌렀다는 겁니다. 요거는 첫 번째보다는 좀 더 좋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요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차트가 됐고. 자, 세 번째는 음봉이니까 앞에 두 개보다는 힘은 약합니다만, 장중에 양봉으로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이게 매물로 인해서 밀리면서 시가보다 더 떨어져서 마감이 됐고, 네 번째는 조금 더 안 좋죠? 네, 여기서 시작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토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매물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매물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차트로 예를 들면 주가가 막 이런 위치에서 막 놀다가 요 형태가 나타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반등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본전 매물이 출혈되면서 윗꼬리를 다는 건데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상승할 때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매도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계속 받아먹고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후자의 의미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윗꼬리 캔들 발생의 위치,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고점 부근의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물린 매물을 소화하고 상방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요 하나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 전체 강의의 핵심을 관통하는 건데요. 오늘 강의가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꼬리가 많이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꼬리가 많이 달리면 고점 돌파를 더 이상 못하고 위에서 때리는 수급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바닥권에서 꼬리가 많이 달리면 그동안 물린 사람들의 수급을 소화하면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닭꼬리가 달리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매매 핵심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로 보겠습니다. 왼쪽 볼게요. 왼쪽. 자, 첫 번째를 보면 어때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쫙 달렸어요.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신호로 봐요. 좋지 않은 신호라는 것은 후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상승 추세를 잘 가고 있어요. 이건 좋아요. 근데 상승 추세를 가다가 윗꼬리가 풍 찔렀다는 건 뭐죠? 여기까지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누군가 여기서 물량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앞에 매물대도 없잖아요. 거의 다 올라가고 있어서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때렸다는 것은 아 이게 조금 비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볼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에서의 윗꼬리 하락하다가 혹은 뭐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대양봉으로 팍 치고 나가면 더 좋겠지만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나가기 좀 어렵다. 주가가 올라갈 때 물린 사람들이 본전매도 손절매를 하니까 눌린다. 대신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번에도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면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매물 소화가 끝나면 그때는 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걸 이용하는 게 오늘 매매법이죠. 매물 돌파의 징조.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게 매물 돌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트상 매물 돌파는 거래가 먼저 동반이 됩니다. 거래가 많이 실리고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요. 위아래 등락폭이 커지고 그 다음에 돌파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 이 순서입니다. 주가의 등락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루한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 없이 횡보만 계속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사면 내가 산 다음에도 횡보만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움직임이 없는 종목은 내가 뭐 이슈를 엄청 잘 알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돌파로 진행이 되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 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 조건이죠, 매매 조건. 자, 첫 번째,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닭꼬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차트상 바닥에서 꼬리가 많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52주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니까 일단은 차트상 바닥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저점을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꼬리는 많이 달리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그건 하지 않아요. 그거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도를 일방적으로 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꼬리가 많이 달리는데 바닥에서 달려야 되는데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꼬리가 많이 달리는 건 공략하지 않아요.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릴 거니까 뭐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은 없어요. 세 번째, 닭꼬리 발생 후 종가 기준 최근 1개월간 꼬리가 고가 3개봉 이상 돌파 마감 시 매수.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관계없습니다. 이따가 차트로 볼 거니까 뭐 정확한 설명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과 모멘텀 동반 시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 이 마지막에 있는 말은 어떤 기법이든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기술적 분석에 차트 분석을 해서 기법을 적용을 시킨데 그 종목의 실적도 좋아. 그럼 더 좋죠. 뭔가 모멘텀도 좋아. 더 좋죠. 그죠? 어떤 기법이든 그 종목에 호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K사인이라는 보안주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이니까 이제 설명을 써드렸어요. 자, 52주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 조정이 나와야 돼요.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 조정이 나왔죠. 많이 빠졌죠. 그리고 기술적인 지지가 돼야 돼요. 이 검은 선이 기술적 지지입니다. 지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꼬리가 많이 발생해야 돼요. 보시면 어때요? 꼬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차트가 오늘 매매 기법을 적용하기 좋은 차트입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밀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많이 달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매매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자,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볼게요.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윗꼬리가 달리는 세계봉이 돌파될 때 매수된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써놨어요. 자, 1번, 2번, 3번. 자, 1번은 뭐냐면 제일 낮은 꼬리, 그 다음 높은 낮은 꼬리, 그 다음 높은 낮은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이제 많이 달리는 차트 중에서 꼬리 고점으로 봤을 때 제일 고점이 낮은 게 1번, 그 다음에 높은 게 2번, 그 다음에 높은 게 3번.
요 세 번째 고점까지 돌파가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고점 돌파냐면 여기죠. 왜? 세 번째 고점을 돌파해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요게 이제 제일 짧은 꼬리, 두 번째로 짧은 꼬리, 세 번째로 짧은 꼬리입니다. 요 세 번째를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매수가 됐나요? 안 됐죠? 여기를 돌파해야 매수예요.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됐어요. 세 번째 고가를 돌파를 할 때 매수입니다.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매수하면 된다. 이거의 원리는 뭐예요? 제가 항상 기법 강의를 할 때 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기계적으로만 외우면 안 된다. 원리는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는 건, 지지 받으면서 달린다는 건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데 계속 소화하는 거죠. 그럼 그 소화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 번째 고가 꼬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매물 소화를 끝내고 상승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꼬리가 상향 돌파될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에 잡힌 게 여기였고요.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급등했죠. 지금 요 위치 이후부터는 매물 소화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앞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다 던진 거죠. 다 던졌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때 팍 하고 튀어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에요. 많은 차트를 보시고 끊임없이 연습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의 투자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까? 실전 매매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실전 매매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소액으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소액으로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몇 천만 원, 1억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처음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의 투자로 하면 내 돈 같지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소액이더라도 내 돈을 넣으면 그게 움직일 때 이게 내 돈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소액으로 진짜 돈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다시 드릴게요. 개념은 아셨죠? 바닥에서 매물 소화하고 소화되면 급등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반복해서 볼게요. 고점 대비 30% 이상, 52주 고점 대비 30% 조정. 지지선 확인돼야 돼요. 지지선 확인. 그다음에 닭꼬리, 위로 닭꼬리 발생해야 돼요. 네. 세 번째로 높은 꼬리, 상향 돌파 시 매수. 꼬리가 많이 달렸죠? 이걸 크게 보면 네, 세 번째 꼬리는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일 짧은 꼬리, 그 다음으로 긴 꼬리, 그 다음으로 긴 꼬리, 세 번째 꼬리,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 여기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바닥권에서 매물 소화를 끝내고 상승을 시도하는 초입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한 다음에 쭉쭉쭉쭉 하면서 쫙 상승하는 이때 뭐 고점 매도를 했으면 좋았겠죠. 뭐 여기서 매도를 했어도 뭐 수익은 수익이니까 단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 사례인데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52주 고점 대비 조정받는 모습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52주 고점 대비 조정이 쭉 받았고요. 바닥권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죠? 네, 지지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려야 됩니다. 네, 그때는 오케이, 바닥 탈피에 대한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꼬리 잘 짧고 1번, 2번, 3번, 3번 쫙 선긋고 돌파하면 매수. 기계적으로 합니다. 기계적으로. 매매 기법은 이해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매매를 하실 때는 감정 넣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돌파하면 오케이, 가자. 네, 매수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이제 돌파가 됐죠? 네, 돌파가 됐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 매물 소화를 끝내고 이제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구나. 아,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변곡점이라는 걸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보이는 변곡점. 이런 변곡점을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법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잘 노리는 사람이 주식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돌파를 했죠. 네, 돌파를 한 다음에 쫙 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례를 봤고요. 다양한 윗꼬리 패턴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윗꼬리 패턴의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꼬리가 발생하는 위치별 대응 방식 혹은 윗꼬리 발생 이후에 대한 대응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이제 잘 하시게 되면 윗꼬리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윗꼬리가 오늘 매매에서는 일단 주가 하락이 있었고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그 윗꼬리가 돌파될 때 매수 이렇게 이제 기법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윗꼬리 패턴을 알고 있으면 이런 매매들을 응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매매를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지지선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지선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요 차트를 보시면 쌍방울인데 지지선이 일치하지 않아요. 윗꼬리는 많이 달려요. 윗꼬리는 많이 달리는데 지지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여기서 깨졌으니까. 여기가 지지선이라기엔 지지대가 별로 없어요. 지지선이 일치하지 않거나 없으면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지선이 일치해야 돼요. 특정 구간에선 지지하면서 윗꼬리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선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지선이 불일치하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매매인데 지금 보면 지지선은 있어요. 그리고 윗꼬리도 많이 달려요. 그럼 세 번째 윗꼬리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나?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게 돌파를 아예 완전히 해버렸죠.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하기가 뭐라고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그러니까 기법상으로는 매수를 해도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요 세극꼬리를 돌파한 요런 정도로 양봉이 떠야지 매수하기 괜찮지? 이런 정도로 그냥 급등을 확 해버리면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개념도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닭꼬리 매매 차트에 이제 해당은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은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급등해버리면 매수하기에 조금 부담되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지지선은 아닌데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윗꼬리를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해보셔도 돼요. 일단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윗꼬리도 나오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에 급등하면 매도 밑에서 지지선 받고 다시 추세 상승 추세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기법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윗꼬리를 보이는 이런 차트도 있는데 이런 건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지선은 아니죠. 상승 추세선인데 추세를 이어가면서 윗꼬리 달 때 단타로 해보고 윗꼬리 타는 급등 나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건 괜찮아요. 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윗꼬리를 타는 건 안 좋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매수하자마자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매물 소화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이런 거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접근하시려면 주식 정말 오래 하셨을 때 정말 내가 트레이딩에 소질이 있을 때 그때 하셔야 되니까 주린이 분들이 이런 차트는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상승 추세 나오면서 윗꼬리 달릴 땐 괜찮은데 하락 추세 나오면서 윗꼬리 이것도 고수의 영역이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아니죠.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것도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제 바닥권 닭꼬리 매매법이었고 다양한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만 강의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강의에 50분짜리 풀버전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런앤런에서 했던 모든 강의들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강의 영상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과 종목과 그리고 많은 강의 내용들 풀버전으로 쫙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강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실컷 하시고 성공, 주식 성공, 투자 확률 계속해서 높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